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의 순이익이 지난해 4분기 K뱅크를 앞서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작년 4분기 순이익은 1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 86억 원으로 처음 분기 단위 흑자를 기록한 이후 두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2021년 출범한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2017년 나온 1호 인터넷은행 K뱅크를 이익규모에서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스뱅크의 빠른 성장세와 올해 기업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K뱅크 사이의 경쟁 구도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K뱅크는 지난해 4분기 25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K뱅크의 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21년 상반기 123억 원의 손실 후 11개 분기 만입니다.